도장 변화. 처분. 처분도 이번에 사냥 먹었죠? 데미지 2 올랐습니다. 영체화. 역시. 사일런트가 사실 첨탑 실세였던 거 아닐까? 힘 숨진. 미라손? 다리 꺾자. 잃어버린 최대 체력. 팔돌림? 자, 미라손이니까 괜찮겠지? 미라손 강화하고 딜 넣을 거 어? 이거 신나게 꺾어볼까? 오, 제대로 꺾어보자. 발 돌림. 이렇게 자꾸 압축하면은 발 돌림도 딱히 필요 없겠다. 360도 꺾어버립니다. 원위치 시켜드립니다. 다리 막 꺾은 12 17 됐다. 아이고, 어지러움 다 들어가네. 처분은 솔직히 저런 것 때문에 꺼려지는 거 아닌가? 휘발성 다 들어가잖아. 제비다, 제비. 칼트 개슨 히어 집중이 왜 남아? 아이, 집중 천천히 좀 나오지. 야, 뭐가 그리 급했으면. 딜 많이 모자랄 텐데.
망했죠. 별로 안 망했네. SD010604님 반갑습니다. 다리 걷기. 발놀림이 있어서 대단해. 이게 게임인가요?님 반갑습니다. 과연 이게 게임일까? 아, 하나 써도 되는데. 다음 턴에 다리 좀 꺾어주면은 야스. 시각이지. 아드 빠따 조슈가 연 꺼져. 커피 드리퍼, 커피 드리퍼 할만하지 않나? 커피 커피 커피. 아, 이게 낫겠다. 빨리 타격 지우고. 연 페널티 너무 커져서 저거 조금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아니면 차라리 한 장씩만 버리고 두 턴마다 에너지 안아주지. 차라리 그게 낫겠다. 아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커피 드리퍼 집어도 될란가? 쫄보라서 짐승 석상 집겠습니다. 길이 왜 이렇게 두 길이 왜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? 엘리트 가져와. 엘리트 달사 신경 없이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요. 비열한 타격. 수비 지워야 되나? 어? 아니야, 넣지 마. 다걸? 발놀림 하나 더까지는 조금 많은 것 같아요. 타걸 저게 낫겠다. 다리 전문. 다리 언터. 와우. 골? 레슬러. 저거 못 잡겠는데?
딜이 약하고 이덱이 치명적인 거는 인공물이 나오면은 약해. 빌어먹을 인공물. 짱문성 나왔다. 망할. 표창이 필요하다. 엄마. 에너지 포션, 에너지 포션이 아니라 저거 재생 포션 너무 성급하게 빨았네. 아씨, 야 진짜 개판이네. 아, 편집할, 아. 아, 답답해. 수비 더 지워야 되는데. 이거 생각보다 훨씬 힘드네. 차라리 개도삼이 나왔으면 이거보다 낫겠다. 그냥 보스만 피해야 되나? 근데 얘가 똥램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보스가 저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은 훨씬 편할 것 같은데. 안 되겠는데 이거? 못 잡겠네. 마리노스님 반갑습니다. 여기에 마물이나 교살이나 뭐 이런 게 섞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. 처분을 살려주세요. 처분이 약해요. 이제 보스들만 넘으면 되겠다. 한 대만. 에, 그래도 어떻게 잡긴 잡네. 이거 마무리 짚고 수비 지우고. 오예, 금강저. 아니, 표창 나오면 제일 좋겠다. 표창 나오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.
구체 열심히란. 그냥 수비 안 할걸. 뭐 그렇게 딜 욕심을 내가지고 안 맞아도 될 걸 같다다. 유독가스 염주 엘리트 하나 더 가실? 포션 있으니까 가보자. 처분을 살려주세요. 처분 원하는 만큼은 벌을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진짜 너무 노답이고. 이러면 다 정리가 되게 된다. 그니까요, 마무리한 사발이 해야 되는데. 벌집 25댐 독백도 좋죠. 예비 넣을까? 예비 저기 불에서 강화에다가 쓸까? 겁나야 나 죽어요. 개 노상 치아. 방금 편집할 몇이었나? 예비 집을 것 같으면은 유독은 괜히 집었나? 유독을 집었을 것 같으면은 저걸 안 집는 게 낫을 것 같기도 하고. 독바 마무리 교살 이런 거 교살은 코스트 없어서 안 되겠다. 아무튼 좀 줘봐요. 와플 같은 소리 하네. 아, 붕대 씨. 풀스탑님 반갑습니다. 붕대. 아, 붕대 하나만 주셔. 아, 신성요.
유령으로 빗맞기. 능숙사도 좋겠을 것 같은데. 능숙사면은 지울 돈이 안 돼. 1골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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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어먹을. 산다. 뭐 가져갈 거냐 너? 다 꺾? 야씨 갖고 와. 상도덕이 없네 저거. 전문성? 얘네들 조금 조금 나쁘다. 그죠? 저거 사람임. 전문성 먼저 가야 될것 같은데? 잡았네. 아들 빠따 주시가. 오! 이제 무한으로 돌겠는데? 수비 두 장 씌울까? 또 드레날린. 아이 픽!
다시 반말하고 싶다. 핑신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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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단검. 핑이 잡긴 잡겠죠? 내 착각인가? 엘리트라도 좀 잡으러 갈까? 유물 꼬라지를 보니까 엘리트를 안 잡았구만 내가. 50층 넘어서 플레이하는 거는 무한 모드만 됩니다. 무한모드를 해봤자 다 깨면 1층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는 거예요. 소름. 어? 저 사실 독백입니다. 승리 플랜 가지. 별에 별게 다 나온다. 총매 저것도 써야 되는데. 일하는 룬실을 위한지. 답답하네. 일. 왔다 왔다 왔다. 아, 왔다.
눈시비면 채 일 안 한다. 유령의 형상. 유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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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는 나도 못 쓰는구나. 형상으로 번역이 바뀌었습니다. 이걸 맹독인? 오렌지 알약? 나 유령 없지. 허리탄. 사실 난 독대기였다.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음. 연 두 장 버리는 걸로 바뀌었습니다. 신성도 필요 없지. 유독 두 장? 한턴에 파워, 공격, 스킬을 다 사용하면은 현재 시딘 모든 해로운 효과를 제거합니다. 유령화랑 같이 쓰면은 개꿀이죠. 근데 유령화가 없네. 하... 핑핑이 저거. 아이 능치가 왜 나와? 아이 능치 같은 소리하네 진짜. 아 능치 싫어. 능치 뒤졌으면 좋겠다. 어 도플갱어다. 전략가. 다음 턴에 저거 뭐야 부채라서 충분히 잡겠네요. 야, 뭐 전략가 두 개나 줘. 시폭 걔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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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긴 좋긴 하겠는데 핑핑님. 프리탐이 중요하지. 프리탐 유지하면서 독존보하면 될 것 같아요. 아씨 다 꺾어버려도 상관없어. 프리탐이 공략의 핵심이다.
연금 좋네. 역시 복사전도 가진님이 다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. 프레이즈 더 가지 가지님,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세요. 오직 가지님만 필요가 올 능지승 유독 둘의 발놀림까지. 핸드 한번 알차게 나온다. 전문성 이건 좀 별로네요. 가지에서 총매 하나 더 안 나오나? 가지님이 흐릿함을 내려주셨다. 어차피 못 잡잖아. 그죠? 총매가 나오는 게 아니야. 프리타미나 찾아서 쓰자. 난 흐릿해질 거야. 물량이요. 그런 것에 의지해선 안 돼요. 노력을 하세요. 물량은 쉽게 결과를 이루어주지만 그게 당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. 물량 안 쓰고 사일런트 키우기. 프리탐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? 이번 턴에 6장 쓸 수 있으니까 1장, 2장, 3장, 4장, 5 프리탐으로 마무리. 됐네, 잡았네, 잡았어. 아이고 우리 사일런트 장하다. 그 포션 다 포션 파는 애들 돈 벌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포션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첨탑을 올릴 수 있었어. 그동안 포션 파리들한테 돈을 바치고 있었던 거지. 2086점. 아니 근데 꾸준히 닭꺽댁으로 가다가 갑자기 핑핑이 때문에 독댁됐네. 핸들 이빠이 꺾었습니다. 힌포민포는 영양제죠. 저거는 천연재료로 만든 거야.
뭘 모르시네. 닭 껍데기로 재미 보다가 독대기 돼버렸다.